저 위에는 생활기록부예요. 근데 이 선도규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데 그것이 생활기록부입니다. 근데 생활기록부에 단죄하는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꾸준하게 적어주면 아이들이 초등학생까지도 아이들이 거기서 뭘 느껴요? 이 백신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학급에서 아이들이 한 행동도 이렇게 기록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애들이 또 소속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애들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낯선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임 선생님에게 CX하고 교감 선생님에게도 CX 했던 그 아이도요, 제가 특별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할 때 걔에게 특별한 역할을 줬어요. 바로 컴퓨터 앞에 앉힌 겁니다.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또 수업하실 때이 노트북 갖고 들어가신다면 그걸 선생님이 직접 조작하지 마시고 그 반에 가장 나대는 아이, 가장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아이를 여기 앉히시면 그 아이와 평화롭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 가서 모든 선생님들께 꼭 연수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더라.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차피 그 아이들, 이러면 대한민국 교사 중에 ADHD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. 그만큼 그 나대는 애들이 ADHD라고 공격받는데 그 아이들을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이 이렇게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.